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세계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일제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 증시도 일제히 올랐고요. 이 유럽 증시 그리고 중화권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또 국제 유가도 5% 이상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할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입국 승객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완화하려는 조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중국은 현재 코로나 예방과 통제 전략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에 움직였던 세계 증시들이 이번 주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움직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국의 보건당국의 발언도 시장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직원 반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전체 7,000명인 직원을 이제 절반 이상인 3,700명을 해고를 했고요. 또 트위터 코리아 직원들도 역시 감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이 회사가 하루에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6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자에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 제시됐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도 많은 이들이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한다고 이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머스크가 전 세계에 거짓을 내보내려는 수단을 사들였다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되살리기로 했다는 머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엔 역시도 이 머스크의 인권 중심으로 경영을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GM과 아우디 등 글로벌 기업들이 트위터에서의 광고를 중단한 데 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위터의 앞으로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업계 3위인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다시 차세대 D램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전날 마이크론은 이달 초에 이 10나노급 5세대 D램 제조 공정 기술을 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업계 선두권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내년 양산을 예고한 건데 한 발 먼저 출시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 마이크론 측은 현재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파트너사에 샘플을 보내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이 준비가 현재 끝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업계는 마이크론이 4세대 D램에 이어서 5세대까지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잇따라 차지한다는 점은 경계할 만하지만 이 기술이 역전됐다고 판단하는 건 금물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내용과 함께 이 반도체 업계들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축 정책의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비트코인의 채굴 장비도 헐값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 자료 분석 업체인 룩소르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현재 가장 좋은 비트코인 채굴기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77%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헐값 판매는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들이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통화 정책을 펴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이 미국의 대형 가상화폐 채굴 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도 연말쯤에는 현금이 고갈돼서 이 채굴기의 장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난달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간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지난해 고점 대비 지금 70%가량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가상화폐 호황기 때 이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채굴기를 사들였던 여러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은 장비를 급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이제 90% 이상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긴축 정책의 여파가 이 가상화폐 시장도 덮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